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미국 탐험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오하이오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크나큰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하이오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요, 오하이오주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하이오주를 이렇게 좀 훑어보니까 관광의 천국이더라고요. 엄청난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오하이오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일단 알아보기 전에 지리적 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여기가 오하이오주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나치게 서쪽도 아니고 지나치게 동쪽도 아니고 딱 중서부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오대호라고 요구만 아시죠? 여기 이 오대호에 이렇게 딱 아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캐나다랑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이렇게 경작지 같은 것들도 있고 녹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을 이렇게 남쪽으로는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자꾸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클리블랜드라는 큰 도시가 여기 오대호 아래 딱 있고, 그 다음에 또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가 딱 중앙에 있고, 신시내티라는 도시가 이 남쪽에 다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시내티라는 도시는 이렇게 강을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또 뭐 도시, 큰 도시들 이 세 개 이런 데를 구경할 수 있는 진짜 관광의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광 자원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광 자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자원. 오하이오주는요, 없는 게 없어요. 관광은 최고입니다. 보시면 문화 애호가, 스릴을 찾는 사람, 식도락가를 위한 여행지. 그러니까 미국이 역대 최고의 히트주를 단 한 곳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 바로 오하이오주일 것입니다. 일단 경치도 좋고 자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음식 문화 같은 것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로큰롤 같은 미국의 전형적인 어떤 그런 대중문화, 그 다음에 그 무슨 미국 공군 박물관 같은 박물관,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진짜 관광하러 미국의 전형적인 곳을 보고 싶다 그러면 오하이오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 많습니다. 보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콜럼버스라고 하는 도시는 유서 깊은 전원 빌리지, 독일 계통이 많았나 보죠. 그 다음에 쇼트노스 예술지구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과학산업센터.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는요, 로큰롤 명예의 전당. 그러니까 참 미국의 어떤 그런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육군 및 해군 용사 기념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시내티는 강과 닿아 있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오버 더 라인 지역으로 대표되는 재미있는 지역 문화가 있다. 여러분 신시내티라는 도시 이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킨킨나투스라고 하는 그 로마 시대였나? 그 전설적인 장군이 있어요. 그 나라를 구한 다음에 온갖 영예를 거절하고 다시 농부로 돌아가서 이렇게 그렇게 귀촌하셨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분의 이름을 따서 신시내티라고 지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킨킨나투스를 영어식으로 읽으면 신시내티 이렇게 되나봐요. 네. 테마파크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 식문화 또 야, 여기 300개 이상의 와이너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와인은 캘리포니아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에서는 메이블스 바베큐라고 그래서 동유럽의 맛을 가미했다고 하니까 참 맛있겠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보면 재밌는 사실 보면 쇼생크 트레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영화 쇼생크 탈출 아십니까? 거기 촬영지가 여기 있다고 그러네요. 쇼생크 탈출 제가 진짜 인생작으로 꼽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정말 쇼트노스 예술지구, 이거는 이제 저거죠? 콜럼버스라고 하는 중앙부에 있는 도시의 예술인 촌,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저번 런던의 월섬스토 같은 곳, 우리나라의 뭐 파주 헤이리 같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미식축구 명예의 전당도 있다네요. 와, 여러분 여기 럭비볼 모양으로 생겼네요. 그죠? 미국 사람들의 그 미식축구 사랑을 알아주죠. 그 다음에 아미시 컨츄, 아미시라고 하는 게 종교 공동체죠. 자급자족하고 막 그런 공동체인데, 여기 그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재밌습니다. 독특한 풍경이겠네요. 그 다음에 신시내티에는 또 박물관이 있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보면, 뭐, 미국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그 벽화 같은, 모자이크 같은 게 있죠? 벽화인지 모자이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공군 국립박물관. 여기 진짜, 여러분, 공군하면 또 미국 아니겠습니까? 에어포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뮤지엄이 있는데, 재밌는 게, 박물관은 공짜래요. 이야, 대박이죠? 네, 그리고 호킹 힐스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동굴, 아주 아름다운 동굴과 폭포가 있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자연도 아름다운 곳이죠. 그리고 이리호 호수. 여러분 보세요. 이 수평선 바다가 아닙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이 호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오대호라는 건. 그죠? 아, 이런 데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기분이 어떨까 보죠. 그 다음에 뭐 국립공원도 있어서. 그렇죠? 쿠야호가 밸리라고 하네요. 아크론과 클리블랜드 사이에 있다. 아, 200km가 넘는 하이킹 트레일이라니. 야, 진짜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200km. 하여튼 미국은 스케일이 달라요, 그죠? 그 다음에 시더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자칭 세계 롤러코스터의 수도라고 하는데 진짜 다양한 롤러코스터가 있네요. 야, 이거 진짜 무섭겠다. 와, 여기는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히 거의 수직인데요. 그리고 로큰롤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는 또 클리블랜드에 있나 봐요. 그래서 되게 현대식으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네요. 여러분 락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성지 중에 성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하이오주를 보면 여러분 보면 진짜 클리블랜드 그 다음에 콜럼버스 신시내티 세 도시를 중심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그렇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오하이오주의 문화와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예, 주의 문장은 이렇게 생겼네요. 주의 문장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위치는 여기 딱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화당인가 민주당인가 한번 볼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골고루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공화당이 조금 세군요. 공화당이 좀 세네요. 자, 미국 북동부에 주고요. 근데 북동부 지방의 북쪽에 위치한다라고 돼 있고요. 쭉 돼 있고 인구는 1,100만 명. 아무래도 도시가 많아서 그럴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돼 있고 미국 50개 주 중에서 면적은 1위를 포함해도 34위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7위다. 인구 밀도가 미국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하네요. 예. 넓이는 북한보다 약간 작은 정도로 야 그래도 엄청 큰 거죠. 주 하나가 땅덩어리 크기가 북한과 비슷하다. 위도마저 북한과 비슷하대요. 하지만 기후는 전반적으로 북한보다는 온화하다. 예. 북한에는 진짜 개마고원 같은 데 가면 큰일이죠. 여기는 북한보다는 온화하다고 하네요. 주의 대표적인 도시는 콜럼버스라고 하고 신시내티, 콜롬비아, 콜럼버스, 클리블랜드가 3대 도시다. 그래서 도시 이름이 진짜 알파벳에서 C로 시작하는 진짜네. 세 개가 다 C로 시작하네요. 그래서 남부, 중부, 북부에 위치한다. 그러네요. 라이벌 의식도 강하다고 하네. 재밌네. 이거 참 재밌습니다. 3C가 있는 도시네. 3C. 그 다음에 시내 인구는 현재 콜럼버스가 가장 많아서 콜럼버스가 최대 도시라고 하지만 도시권 인구는 클리블랜드가 더 많다. 네, 그래서 근데 뭐 서로 경쟁 의식을 가진다고 해서 뭐 그런다고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시내티는 오하이오 강을 경계로 켄터키와 접하고 있다. 그렇죠. 딱 보니까 도시 경계권에 남쪽에 있었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애칭은 벅아이주라고 하고 벅아이 칠엽수 저기 침엽수겠죠? 칠엽수가 아니라 침엽수 나무의 일종으로 주의 대표적인 나무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 연관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오하이오 주민들을 벅아이라고 부르나 보죠? 여러분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7명이 이 주를 고향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이곳에서 비행기를
발병을 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미군 공군 그게 뮤지엄이 있었나 보죠. 오하이오라는 특이한 이름은 아메리카 원주민 말로 큰 강이라는 단어다. 재밌네요. 그 다음에 미국 굴지의 수상교통의 동맥이 북쪽과 남쪽에 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이리호가 있었고, 그쵸? 그 오대호 호수. 그 다음에 남쪽에는 그 오하이오 강이 있어서 수은교통이 편리하다. 그 다음에 석탄과 철 산지에 인접해 있다. 그러니까 석탄과 철이 나오면 배에 싣고선 이렇게 쭉 해서 무역하고 하기 쉽겠죠. 그래서 공업이 일찍부터 발달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시더 포인트 아까 전에 보셨죠? 그거, 저기, 그 사진 보셨죠?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롤러코스터라고 하네요. 오하이오 주지사 이런 거 말고 지금, 아, 여러분, 지금, 정치 성향이 아까 전에 보셨듯이 공화당과 민주당 한쪽에 기울지 않고 표심이 자주 변하는 경합주, 그래서 격전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게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중화공업이 발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조업, 기계, 전자제품 등의 공업. 그런데 미국 다른 지역이나 외국과의 경쟁에서 조금씩 밀리는, 그렇죠, 여러분. 공장이 이제 대부분 중국에 있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쇠퇴하고 있는 편인데, 하지만 그래도 클리블랜드의 철강, 고무, 유리 이런 것들, 데이턴의 항공기 공업 이런 거 예로부터 유명하다. 그다음에 데이턴은 라이트 형제의 고향이래요. 그러니까 역시 그 항공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돼 있네요. 네,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도 어느 정도 있어서 혼다가 오하이오의 현지 공장이 있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4년제 종합대학으로는 버그아이라고 하는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가 있고, 오하이오 대학교, 마이애미 신시티 대학교.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들이죠. 그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뭐 유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쭉 보면서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이런 게, 스포츠는 여러분 뭐 보면 뭐 여기도 다 있나 보죠. 메이저리그는 뭐 신시내티, 클리블랜드, 맞네요, 그렇죠. NBA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그렇죠, 유명하죠. 그다음에 하키,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 출신의 스포츠 스타로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면 르브론 제임스죠. 여러분, 23번 여러분 지금 LA 레이커스 있죠. 에크론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팀은 저거래요. 오하이오 주립대 풋볼 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뭐 그렇다고 출신 인물들은 또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우주 비행사가 닐 암스트롱이 여기 출신이래요. 콜럼버스, 존 클렌, 짐 러블 뭐 이렇게 해서, 와, 재밌습니다. 닐 암스트롱 여기 출신이라고 하고요. 이제 아는 사람만 한번 볼까요? 맞다. 오늘 하딩. 이렇게. 좀 아는 사람 별로 없네요. 이 사람은 그 셔먼 탱크 만든 사람 아닌가? 장군 아닌가요? 장군. 그랜트 18대 대통령 여기 출신이네요. 이 존 글렌, 짐 러블 다 우주 비행사였다 그러죠. 그다음에 왜 르브론 제임스는 왜 안 나오지? 그리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조지 워커 부시 할아버지도 여기 출신이시네요. 문학계 엠브로스 비어즈, 이거 뭐지? 엠브로스 비어즈가 뭘 썼지? 풍자 사전 같은 거 썼던 사람 아닌가? 그다음에 스포츠계도 되게 많네요. 너무 많네 여기는. 르브론 제임스는 뭐 너무 유명하고, 사이 영, 여러분 사이 영상의 그 유명한 투수 사이 영이 여기 출신이네요.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잭 니클라우스도 전설의 골프 선수죠. 그런 스테픈 커리가 여기 출신이네요. 스테픈 커리. 근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으로 가서 이런 시절을 보냈다. 스테픈 커리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3점 슈터로 유명하고, 그죠. 그 다음에 뮤지션, 마릴린 벤슨, 역시, 락의 도시답게, 그죠. 마릴린 벤슨, 물론 뭐, 기독교에서는
사탄의 뭐 이렇게 생. 아트 테이텀이라는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몰리 셰넌, 사라 제시카 파커도 유명하죠, 그죠? 섹스 앤더 시티에서 나왔던 분이죠. 스티븐 스필버그가 여기 출신이시네요. 대단하네요. 케이티 홈즈도, 클라크 게이블도 여기 출신이고, 폴 뉴먼, 할리 베리. 와, 여기 진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진 않지만 다 굵직굵직하신 분들이네, 그죠? 라이트 형제 중 동생은 여기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토머스 에디슨 여기서 태어났대요. 야, 오하이오주가 역시 대단한 주군요. 진짜 오하이오주, 미국에서 한 군데를 가라 그러면 오하이오주 가면 되겠네. 그죠? 주디스 버틀러. 그다음에 기타 이문 찰스 맨슨. 찰스 맨슨 여기, 그래서 마릴린 맨슨이 여기를 했구나. 그럼 찰스 맨슨이라고 끔찍한 살인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프리 다모도 여기, 이게 제프리 다모도 이 사람도 좀 그거 아닌가요? 그 범죄자 아닌가? 모르겠네. 그래서 뭐 어쨌든 주요 도시는 이렇게 3시 이게 생겨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동영상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사건들도 있었나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하이오주에 대해 살펴봤는데, 진짜 미국의 아주 중요한 곳 중에 하나네요. 예, 여러분, 여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